검은고의 또 다른 이름 현금. 이 현금이 철을 만나 새로운 국악기가 되었다. 이름하여 철로 된 검은고 철현금이다. 여덟 개의 쇠줄을 쓰는 철현금은 우리네 악기인 검은고와 서양 악기인 기타의 장점을 접목시켜 만든 현대 국악기다. 이 악기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40년대 줄타기 명인인 인간문화재 고 김영철에 의해서다. 검은고는 물론 기타 연주에도 능했던 그는 어느 날 기타를 검은고처럼 바닥에 눕혀 연주를 하다 철현금을 발명하게 되었다. 악기 모양은 기타와 비슷하나 검은고처럼 눕혀놓고 연주한다. 술대로 현을 튕기고 현의 음정을 짓는 것은 농현을 하는 돌이란 뜻의 농옥을 사용한다. 철현금은 여성스럽기도 하고 어른스럽기도 하고 표현을 하자면 너무 표현력이 좋아. 이 철현금은 끝까지 그 음색이 접으로 된다고. 여기까지 가잖아. 음이. 이 금속성이 내는 독특한 음색은 검은고의 전통적인 흥취와 기타가 주는 현대적인 미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철현금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나도 전통적인 음색을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보편성을 띈다고 하죠. 세계 다른 어떤 음악과 만났을 때에 그들이 늘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런 보편성에 한층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음색을 갖고 있어요. 동양의 악기 검은고와 서양의 악기 기타가 만나 탄생한 우리의 현대 악기. 매력적인 금속성 음률로 동서양의 음악을 아우르는 철로 된 검은고. 철현금은 동양과 서양, 옛것과 현대를 넘나드는 시공을 초월한 악기다.